이러면 안 돼. 어? 안녕해 하면 돼. 안녕. 안녕. 야, 이게 바로 사기다. 야, 내 키야. 아, 내 키야. 여기서 꼬이면. 잠시만 생각해볼게요. 정국이는 너무 꼼꼼해요. 이야. 네. 슈가 형은 집중할 때 너무 멋있어요. 우와. 진이 형이 잘생겼어요. 빨리 레몬. 난 마지막 끝날 때 말할게요. 아니,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아우, 지민 씨, 제가 네. 지금 헤어를 받으러 가야 돼서. 네네네. 지민 씨의 셀프 질문과 셀프 답변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제 나이가 26인데 21살한테 맞고 막 23살한테 맞고 뛰지 말라고. 찍어야지. 우리 두 명이서 한번 촬영해야지. 한번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이렇게 딱 잡고. 브루 선배님의 모사로. 브루기 왜 네 선배님이야? 상대모사로 제가.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앉아. 아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손 나 쓰레기통을 놔두냐 안 놔두냐에 제가 의견이 갈렸어요. 네, 저는 쓰레기통을 놔두고 싶었거든요. 근데 놔둬야지. 근데 호비 형이랑 지민이는 왜 놔두냐고. 당연히 쓰레기통을 그래 놔둬야지. 말을 한 거예요. 아니지. 쓰레기통을 침대 옆에 딱 두면 안 된다. 근데 벌써 이게 3년이 지나서 저희가 졸업을 했네요. 동원생은 진짜 질풍참 날리기 전에 안녕. 안녕. 굉장히 제 몸이 네. 말을 안 듣는 상태고요. 네. 아, 이렇게 내가 지금 왼팔을 움직여야겠다. 한 번 더 오셨는데요. 네, B 씨 좀 얘기하다 가요. 네, 지금까지 지민이었습니다. 아, 진짜. 아, 네, 다 시간이 없는 건데요. 드라마 시작하고 바로 진짜. 카메라 리허설 아, 조용하게 한 마디 할라 했는데. 아, 진짜. 네, 진짜 다 진짜 한 마디. 진짜 내 속사포 랩처럼 옛날 아웃사이더의 선배님을 외톨이처럼. 배가 왜 이렇게 났어요? 운동 안 했어요. 아유, 배가 왜 이렇게 났어요? 준비 시작. 하아!
우리 자고 있는 멤버들에게 독담 한마디 해줘요. 요즘 바쁜 스케줄로 인해 많이 찌들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방탄소년단 무대 위에서만큼은 티를 내질 않더라고요. 아. 예, 공격을 움직임 빠르죠? 다른 선수인 만큼 굉장한 속도를 또 오! 자, 러퍼 반동 러퍼 반동 아! 오! 이게! 아! 빨리 해! 뭐해! 빨리 하라고! 저 쉬라고! 돌봐주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아, 잘 돌봐줘요. 어떻게 잘 돌봐주시는지. 아빠 사자가 아기 사자를 절벽에 밀치듯이 저희도 밀치면서 저희들끼리 기어 올라갑니다. 기어 올라.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세이통은 이때 자신의 옆에 놓은 친구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은 저희의 눈 부은 모습, 얼굴도 부은 모습. 크게 말해 안 들려요. 아, 감사하고요.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1등 됐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먼저 축하하세요. V가 받은 거예요. V. 나 닮아서 정성이지 않아. Love you. 뭐가 기술이냐. 내가 사인할 그런 마음이 없다고. 오라고. 오라고. 사인 CD 하나 있고. 앞에 사람이 없으면 주매미 저 머리 띠를 졸라매 아빠 반대해도 이게 아빠 반대해도 보면 벌써 더 살찌는 것 같아 진짜. 제육도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절대 안 힘들어요 이 형은 진짜. 저는 이 친구가 계속 힘들어하니까 제가 계속 힘을 받치고 있어요 이렇게. 올해 더 힘들구만. 이제 안 해줘야겠구만. 아 알았어. 내년에는 네. 좀 더 성숙해져서 네. 정상적인 말을 좀 말을 좀 잘해라. 네. 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요즘 바쁜 스케줄로 인해 많이 찌들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방탄소년단 무대 위에서만큼은 티를 내질 않더라고요.